이번 시간에는 집에서 간단하게 따라 하실 수 있는 운동 홈트레이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는 코어, 전지, 후지 이렇게 세 부위로만 나눠서 운동을 진행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뒷다리에 관련된 질환들이 많은데요, 뒷다리가 안 좋으면 보상성으로 다른 관절들과 다른 근육들을 사용하면서 허리와 앞다리까지 점점 과부하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질환들이 심해지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운동, 질환이 심해져 수술을 하고 나서 빠른 근육량 회복을 위한 재활 운동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꼭 어디가 아프지 않더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꾸준한 운동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럼 집에서 간단하게 따라 하실 수 있는 운동 다섯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운동은 장애물 넘기입니다. 쓸개골탈구가 있어 무릎 관절을 잘 사용하지 않는 친구들에게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쓸개골탈구가 있는 아이들은 탈구가 안 되려고 무릎 관절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쓸개골이 붙어있는 대퇴사두근, 허벅지 앞근육의 발달이 저하되어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고 신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카발레티4를 넘으려면 관절을 접었다 폈다 사용해야 하기에 자연스럽게 관절의 사용을 도와주어 관절 가동 범위를 정상화해주고 근육의 신장성 회복을 도와주는 대퇴사두근 발달에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두 번째 운동은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스쿼트와 같은 운동입니다. 장애물 넘기 운동과 마찬가지로 관절 가동 범위 확보와 근육의 신장성 회복에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앉은 다리가 되려면 모든 후지 근육이 수축돼야 하는데 통증 때문에 다리를 굽히기 힘든 경우, 대퇴사두근의 발달이 저하됐을 경우 다리를 모아주지 못해 옆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 아이들이 앉았을 때 다리가 불편해서 이렇게 빠지게 되면 요 다리를 손으로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올바르게 다리를 굽힌 상태에서 이렇게 일어나 주셔야지 근육이 충분한 자극을 받아서 운동이 제대로 됩니다. 다리가 빠진 상태로 일어나게 되면 근육에 자극이 잘 가지 않아서 자세를 잘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통증이 만약에 심해서 이렇게 다리를 넣어주는 것도 불편해 한다면 이전에 알려드린 마사지를 통해서 불편한 근육을 좀 해소해주고 나서 진행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이 동작이 가능할 거예요. 운동에는 두 가지 종류의 운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등장성 운동, 하나는 등척성 운동이 있는데요. 등장성 운동은 관절의 각과 근육의 길이가 변하는 운동, 등척성 운동은 관절의 각과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 운동입니다. 무릎 관절을 사용하는 게 부담스러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등장성 운동보다 등척성 운동, 버티는 운동을 통해서 속근육을 먼저 회복을 하고 나서 등장성 운동으로 넘어가 주시는 게 아이들에게 훨씬 더 좋습니다. 등장성 운동, 등척성 운동 모두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요,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운동을 진행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등척성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등척성 운동은 쓸개골탈구가 있어 통증이 있는 아이들에게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세 번째 운동은 앞다리 올리기입니다. 앞다리를 올리게 되면 자연스레 뒷다리의 체중 부하가 더 되게 됩니다. 이 자세를 통해 뒷다리의 근력을 강화해 줍니다. 앞다리를 올리는 위치는 무릎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몸이 쏠리지 않게 텐션을 뒤쪽으로 주어 후지에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자세를 잘 잡아주셔야 합니다. 자세를 잡을 때는 간식의 위치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몸의 무게중심을 뒤로 밀어주면서 뒷다리에 더 자극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운동은 코어 운동입니다. 밸런스 운동 기구 위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밸런스 강화, 코어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코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균형을 잡으면서 단순히 코어 근육뿐만 아니라 전신 근육을 활용하여 전신 운동이 가능합니다. 꼭 밸런스 운동 기구가 없더라도 푹신한 침대나 소파, 물렁물렁한 표면에서 걸어 다녀도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운동은 뒷다리 올리기입니다. 앞다리 올리기와 반대로 뒷다리를 올려주고 앞다리에 체중 부하를 주어 근력 강화를 해주는 앞다리 운동입니다. 간식의 높이로 더 큰 자극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운동량은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아이들의 컨디션을 보면서 횟수와 세트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생활운동 팁을 드리면, 아이들 산책할 때 언덕 코스를 넣어주세요. 언덕길을 오르게 되면 후지 강화에 굉장히 좋습니다. 대신 내려갈 때는 아이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 천천히 조심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주의해 주셔야 하고요. 자, 이렇게 아이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도 근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신체를 위해서 홈트레이닝 꼭 시작해 주세요.